JMS 주일 말씀.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생각을 온전하게 하고 행하여라.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 무지하게 생각하면 무지하게 살아가고 알면 아는 대로 살아간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성년세를 받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는 말을 못하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성년세 반세계를 내라 하며 너희 선생은 왜 반세계를 안 내느냐 했다. 베드로가 알았다, 내신다 하면서 예수님께 말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를 먼저 하시고 베드로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하고 물으니 베드로가 타인에게입니다 라고 했다. 이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러면 아들은 세를 면해야 되지 않느냐. 저들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래도 오해하지 않도록 바다에서 낚시하여 고기를 잡으면 한 세겔을 물고 있을 것이니 너와 나를 위해 세금을 내라 하셨다. 결국 예수님과 베드로는 성년세를 냈다. 생각이 잘못된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시고 무지한 구시대 율법주의자와 생각이 잘못된 자들에게는 예수님 생각대로 하면 오해한다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 진리와 시대의 소경인 자들은 오해한다. 참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람 통해서 하는 일을 모른다. 모르는 자는 스스로 고통당하면서 깨닫게 하고 아는 자는 사명받은 대로 하면서 예수님 같이 가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 생각을 잘해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시며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보통 사람들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고 대를 살린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다행이다 하고 99마리를 몰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메시아는 생명을 구원하러 왔으니 100명의 사람을 인도하다가 한 명이 없어지면 99명을 놓고 한 명을 찾으러 다닌다. 이한 명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이다. 구원자는 사람들과 그 생각과 사고와 마음이 다르다. 예수님의 생각과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이 시대 역시 예수님의 생각과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제대로 못 편다. 생각 한번 잘못하면 영원히 운명이 뒤바뀐다.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삶이 뒤바뀌어 살아가게 된다. 자기의 생각은 조석으로 변한다. 전능자의 말씀과 메시아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생각이 변하면 그 생각대로 가버린다 하셨다. 이같이 생각 한번 잘못하면 영원히 운명이 뒤바뀐다.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괴롭게 하여 제대로 깨닫고 생각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일생 동안 돌아오지 못하는 사망으로 가서 살게 되고 그 영혼도 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니 그 대가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 이 세상에 모래같이 많고 많은 8억 명 사람들 중에서 6천년간 섭리하신 역사의 그 터전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천년 혼인잔치 역사의 청함을 받고 창조 목적의 택함을 받고 사는 것이 지구를 얻은 것보다 실상은 더큰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계산을 못하는 자는 평생 모른다. 이 시대에 다시 오신 예수님과 그 육을 만나지 못한 자는 이 시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귀한 가치를 모르는 자는 정신적, 영적 차원이 낮아서다.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과 일체되어 영의 깊은 비밀을 충격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성령님이 뜨겁게 깨우쳐 주시면 그때부터 그 삶을 매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면 뺏기게 된다. 깊은 말씀은 말로 다 전달은 못하는 거로 깊이 기도하여 성령으로 깨달아야 된다. 입으로 충성이 아니라 생각으로 충성, 몸으로 충성이다. 알곡은 주인의 창고에 들어오게 하고 쭉정이는 시대 환란의 바람에 날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진정 자기를 구원하는 자와 하나가 되어라. 그래야 사탄과 악인에게 깨어 끌려가지 않는다. 완전하여라. 굳세어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같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다. 죄 때문에 생각을 잘못하게 되고 고통을 받고 사망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 항상 매일 자기 죄를 회개하고 가정과 민족과 섬리사와 세계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구원하려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의 때문에 의인이 되고 사랑 때문에 더 좋은 황금천국의 사랑의 대상으로 가게 된다. 행하는 자가 간다. 신앙의 농사, 영혼의 농사는 인생 일생에 한 번밖에 없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놓고 그 알곡을 추수할 때까지 고생과 수고를 끝까지 해야 결국 추수하게 되듯이 신앙의 농사도 그러하다. 추수를 해야만 그동안 수고한 대가를 영원토록 얻게 된다. 영혼의 농사는 인생 일생 동안 한 번밖에 없다.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고 사랑해 주시고 어려울 때 돕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해주실 일들을 다 해주신다. 그리하여 영도 육도 열매를 열면 추수하듯 한다. 이러므로 우리가 혼자 한다 생각하지 말고 항상 삼위와 구원자 예수님과 그 육이 함께 하심을 믿고 걱정 말고 담대히 살아야 된다. 주의 몸이 되어 행해야 되리니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는 대로 행해야 된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자기가 행함으로 모두의 마음에 전달되게 해야 모두들 행하게 된다. 목적을 정해놓고 전도도 하고 생명관리도 하고 기도도 해야 얻는 것이다. 기회는 이때다. 놓치면 다신 안 온다. 처음에는 미약하나 창대케 되므로 작아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꾸준히 해야 된다. 바다에서 좋은 고기만 잡고 나머지는 모두 유능하게 지혜롭게 세상 바다에 내보내 주어야 된다. 아깝다고 막 전도하면 나중에는 불구자 신앙들이 되어 관리하기 힘들어지니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 고로 전도할 때 유능하고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신앙이 건강한 자들도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이 좋은 때에 제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뤄가게 된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심정과 생각으로 매일 생각을 잘하고 행해야 된다. 사탄의 생각, 악의 생각, 불신의 생각, 서운한 생각, 소외감 갖는 생각, 이성의 생각, 자기 중심 생각 등 모두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갚아 행하신다. 그러니 그릇된 생각은 매일 여름철에 더러운 때를 씻어 없애듯이 매일 회개하고 없애야 된다. 아멘.